안 가나? 사람이 지나가게 해줘야지. 빼주지도 않고. 아, 죄송합니다. 뺄게요. 자, 말린다, 말리지 않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헨시 말린다. 말린다. 자,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수씨, 잠깐 좀 계세요. 차 태우고 얘기합시다. 야, 얘들아. 아빠가 잘 해결할 거니까, 어? 좀 가만히 있어봐, 어? 아빠! 인진이 다리! 지금 어디 가십니까? 그쪽은 은행 방향이 아닌데. 병원 가야 돼. 공인 시동 끄고 차량에서 내리세요. 병착이에요. 따돌리면 되잖아요. 병원 가야 돼요. 아니, 돈 안 주면 못 간다니까요. 병원에 가야 된다니까. 나는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혜인아, 민준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 내리세요. 사실 저 지금 또 땀났어요. 땀나죠. 아, 보는 저도 아니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네. 예, 치열하게 지금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남았는데 도심 그 폭발 테러 용의자로 지금 쫓기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편집을 이렇게 짜릿하게 할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난리 나세요. 그 뒤를 보여달라고 궁금해 죽겠다고. 뒤는요? 뒤는 극장에서 확인하세요. 6월 23일입니다. 6월 네. 23일 극장에서 그 뒤를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또 전화 왔어. 진짜 이전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네.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첫 번째 미션을 생각보다 잘 하셨더군요. 두 번째는 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랑 대결하셔야 하거든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제작 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전화 거실 거면 그냥 한번 나오시면 안 됩니까? 설마? 여보세요? 끊으셨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었나 봐요. 네? 끊었나 봐. 아니 무슨 맨날 전화만 오. 하고요. 어, 야. 와, 여러분 몰래 온 손님 지창욱 배우입니다. 야, 어서 오세요. 아, 조진 씨가 격하게 반겼어요. 아, 네. 네, 자리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제가 비밀인데 몰래 온 손님이 있다는데 그 몰래 온 손님이 바로 지창욱 배우였군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문의 발신자 진우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니 근데 저기 죄송한데요. 드레스 코드가 오늘 저기 창욱 씨하고 저하고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에요? 몰래 온 손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코드가 또 다르거든요. 네, 어, 약간 오늘 형제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그러니까 저기 박경림 씨도 예. 오늘 블랙으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지금 제인 씨도 블랙룩으로 예. 예, 하의는 그러니까 오. 패션쇼 한번 할까요? 갑자기요? 무음 패션쇼라고.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합시다. 네. 지금은 이제 지금 미션 중간이니까 네. 오늘 엔딩을 네. 워킹으로 끝내자. 아, 좋습니다. 오늘 워킹 발신제한 이렇게 해변이잖아요. 네. 해변 걸으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에 누워 젖은 노을 바라다. 나는 왜 이 노래를 아는 거야? 뚜뚜뚜뚜뚜. 아까 웃으셨던 분들 그대로 웃으셨어요. 아, 저 알아요. 높은 음자리. 높은 음자리. 자, 지창욱 씨. 네. 저는 김창주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창욱 씨는 이렇게 얼굴과 함께 봐도 참 좋지만 음성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저희가 전화를 계속 받았잖아요. 발신번호 네. 표시전 음성이 정말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지창욱 씨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함께 특별 출연하게 되셨는지. 일단은 제작사 대표님하고의 친분이 일단 있었어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카메오 제안을 해주셨는데 마침 또 우진 선배가 하신다고 하셔서 이거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에 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아 되게 옆에서 저는 보잖아요. 그쵸. 이렇게 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약간 너무 편하게 있는 제가 약간 미안할 정도. 미안할 정도. 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하면서 촬영 했습니다. 저는 저 창욱 씨 존재가 굉장히 든든했어요. 또 흔쾌히 또 출연을 하기로 하셨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고 제가 캐스팅 소식을 듣고 제일 기뻤던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캐스팅 소식에 내가 절로 기뻤던 네. 그분이 함께하고 계세요. 천군만마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조우진 씨와 천군 만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재인 씨는 오랜만에 최창욱 배우 보니까 어때요? 부끄러워요. 아빠랑 느낌이 너무 다르네. 네. 아빠랑 아까 굉장히 편했거든요. 아빠.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하. 첫 번째 미션은 너무너무 잘 지금 뭐 성공을 했는데요. 두 번째 미션은 우리 지창욱 씨가 말씀하신 대로 지창욱 씨와 대결을 해야 됩니다. 바로 두 번째 미션 미니카 부산 도심 질주 대결입니다. 자 미니카 부산 도심 질주 대결. 자 지금 이 무대에는 여러분 출발점과 반환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아주 간단해요. 게임은요 그냥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서 반환점 돌아서 오면 돼요. 근데 그러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그럼 발신제한이 아니겠죠? 아 그럼요. 그래서 중간에 미션이 있습니다. 중간에 미션대로 그대로 하고 출발점에 시작해서 반환점 돌아서 오셔야 되는데요. 네. 자 지금 이 앞에 장애물들이 있는데 일단 하나씩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통을 옆으로 한 장씩만 뽑아주시고요. 지창욱 씨는 뽑고 아래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제비뽑기로 지금 개인 미션을 뽑아서 같이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성큐 이게 미션이 뭐냐에 따라서 확률이 굉장히 달라져요. 조우진 씨 뭡니까? 조우진 또는 이재인을 한 번씩 돌아라. 아 조우진 또는 이재인을 한 번씩 돌아라.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상태에서 도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서서 할 거고요. 네. 본인과 이재인 씨를 한 바퀴씩 이 차가 돌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이재인 씨 뭡니까? 폭탄과 해인 이름표 판넬을 한 번씩 돌아라. 자, 이 앞에 지금 장애물들 판넬들이 있죠. 폭탄과 해인 이름을 한 바퀴씩 돌아라. 아, 이렇게 되면 지창욱 씨가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 미션에는 꽝도 있거든요. 아, 정말요? 자, 과연 지창욱 씨 손에 꽝이 들어져 있으면 이걸 뭐 게임을 해볼 필요도 없이 아, 그냥 이 미션 또 성공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실패인 거죠. 지창욱 씨가 이기게 되면 아, 자, 이기게 되면? 지창욱 씨 죄송합니다.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지창욱 씨 뭡니까? 저는 출발점과 반환점 사이를 빠르게 두 번 왕복하라. 뭐라고? 쉽지 않네요. 뭐죠 이거는? 꽝은 아무도 못 뽑으셨고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 두 번이요? 두 바퀴. 네. 이렇게요? 네. 두 바퀴. 근데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을지 저 선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되는 난관이 예상이 되고요. 네. 자, 일단 말이죠. 게임은 두 번 진행이 됩니다. 성규와 진우 그리고 혜인과 진우 두 분 다 지창욱 씨와 대결을 해야 되는데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겨야만 성공입니다. 둘 다 이기면 어떡해? 그럼 완전 성공. 완전 성공이고 둘 중에 한 명만 이겨도 된다. 성공. 아, 자, 왜냐면 지금 진우가 이길 확률이 꽤 높은데요. 자, 지창욱 배우 같은 경우는 게임을 지금 두 번 하니까 이따가 미션을 하나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인과 먼저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아이, 불안한 게 네. 우리 창욱 씨는 뭐든지 다 잘하거든요. 근데다가 조작된 도시에서 또 어마어마했잖아요. 가장 또 네. 자, 정말 나랑 블루 하시겠어요? 레드 하시고 자 일단 서주시고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종 키를 잡아주시고요. 아 벌써 지창욱 배우는 이미 뭐 켜고 다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지금 정말 신세계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예. 앉아있을 수가 없네요 이거. 네. 자 우리 혜인 네. 우리 제인 배우는 혜인과 그리고 폭탄. 폭탄을 한 바퀴씩 네. 돌아야 되는 거고요. 어디지? 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고 오세요. 자, 혜인
폭탄 아~ 여기 있고 혜인 저기 있습니다. 네네. 한 바퀴씩 거기를 돌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창욱 씨는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과연 누구를 응원하시겠어요? 저 응원전 버리겠습니다. 재인아. 아, 지금 하트로 응원을 해주셨어요. 뭐 있었으면 좋겠는데 흔드는 거 없나요? 이렇게 네. 갖다 주세요. 가게. 자, 준비하시고 시작. 오. 오. 좋아 좋아. 빨리 확인해. 오 잠깐만 지금 잘하고 있어. 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재인 양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자, 네. 오 왜 돌아가면 돌아오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오 지창욱 배우. 오 역시 잘합니다. 진우 이미 한 바퀴. 그리고 한 바퀴. 또 가야 됩니다. 일단 저는 폭탄을 돌았고요. 폭탄 돌았고요. 진우 반환점을 돌아서 일로 출발점으로 오면 성공입니다. 대박. 바로 끝났어. 와. 오야. 이렇게 되면 그렇게 정확히 있게 없기 이렇게 되면 괜찮아 최선을 다했어. 어 정말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고요. 아니 좋으시겠어요 재인 양 이겨서.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일단 미션을 하나 더 뽑을게요 그러면. 네. 이 미션 통을 누구요? 자 지금 이곳에는 세 개가 있는데요. 성규와 함께할 여기서 만약에 꽝이 나오면 너무 어렵다고 봐야겠죠. 자, 핸들과 축구공 판넬을 한 번씩 돌아라. 해볼만해요. 해볼만해요. 네, 어떻게요? 핸들과 축구공 판넬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 거고. 핸들과 축구공 판넬. 축구공 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요. 지창욱 씨는. 네. 그리고 우리 조우진 씨는 본인과 제인을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있었구나. 기억나시죠? 있으면 되나요? 제인이 그러면은 좋은 대로 그냥. 이 차 가는 대로 가줘요. 아, 그러면 되지. 제가 돌면 되나요? 본인이. 폭탄과 핸들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죠. 우리 지창욱 돌고 오는데 창욱 씨가. 예예. 네네. 죄송합니다. 게임 이해도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자, 우리 조우진 씨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조우진 씨는 이 RC카가 본인을 네. 한 바퀴 돌고 네. 제인 씨를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돌고 나서 저기 반환점을 돌아서 출발선으로 와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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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한 바퀴 돌고 제인 한 바퀴 돌고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아셨죠? 네. 자, 조우진 씨 여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럼 저도 한 바퀴 돌아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시작하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거기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네. 네. 자, 좀 여기 돌 수 있는 텀을 주시고요. 그러면 자, 잠시만요. 죄송한데 이게 갔다가 반환점 도는데 제인이 한 바퀴 저 한 바퀴 돌고 돌아. 상관없어요. 네. 가시면서 돌아도 되고 오면서 네. 돌아도 되고요. 네네네. 어떻게든 돌기만 하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돌면 안 됩니다. 제가 돌면 안 되는 안 거고요. 됩니다. 아 네. 네네. 오시는 알겠습니다. 분들도 돌아요. 예예.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게임 이해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네. 네. 잠깐만 지금 봤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에 지창욱 씨가 계속 지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마치 김창규 감독님이 편집을 이렇게 그리세요. 그렇죠. 아, 대단한데요. 네, 저는 이미 다 끝났어요. 진우 큰 네. 그림 그리고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조우진 씨가 지면 두 번째 미션은 실패입니다. 네. 선물로 10장 못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어디 있는 게 편할까요?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 네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자, 자, 오, 오. 자 돌아야 돼요. 자, 잠깐만요. 자, 조진 씨, 본인이 좀 움직여봐요. 조진 씨, 뭐 하시는 겁니까? 조진 씨, 본인이 오. 위치를 좀 바꿔보세요. 조진 씨. 조진 씨, 아프다. 본인이 위치를 바꿔보시라고요. 아니, 본인이 그치, 그치. 저 하나 하면 뭐 잘 못 들어요. 그치, 좋아요. 지금 진로방에. 진로방에 좋아. 예. 자, 본인 거 움직여야죠. 차. 그렇지. 차 움직여서. 자. 조진 씨? 조진 씨? 조진 씨? 네, 네, 네. 어떻게든 해봐요. 진우 지금 여기만 들어오면 끝납니다. 끝! 자, 이렇게 해서. 오, 저 뒤에 자괴감이 파도처럼 막, 아, 이게 막 몰려오네요, 갑자기. 지금 자자만 보이고 있어요, 저 파도 속에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진우는 지금 스포츠카 즐기고 있어요.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네, 갖고 싶다. 네, 사세요. 자, 그럼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혹시 연습시켰어요? 지금 바닷가까지 들어갔어요. 이 RC카가 난리 났죠. 바다 간다, 바다 간다. 저 RC카 바다 간다. 이야. 이야. 아, 재밌네요, 이거. 그렇게도 이기고 싶으셨습니까?
자기 차 같이 운전한다. 이렇게 해서 네. 두 번째 미션은 우리 진우, 지창욱 씨의 승리입니다. 따우. 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세 번째 미션 미션이 남았죠? 남겨져 네. 있습니다. 요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1대1. 아, 그렇죠. 쫄깃한 맛이 있죠. 일부러 지금 약간 진우가 의도적으로 무승부를 네. 만들어줬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창욱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거 너무 재밌었고요. 저기 끝나고 싸주세요. 네. 네. 자, 약간 좀 재밌게, 네, 흥미진진하게 네, 제가 만들기 위해서. 진짜 지금 근데 약간 느낌상 이게 두 번째 미션 할 때 극중에 본인 역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과연 이분들이 영화 발신 제안 안에서 어떤 캐릭터의 옷을 입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캐릭터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나 왜 계속 들고 있지 이거는? 네, 센터장님. 제안서는 챙겼어?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당신 차 시트 밑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못 믿겠으면 차에서 내려보셔도 되고요. 민준아! 차에서 좀 떨어져, 얘들아. 떨어지라고! 어서! 민준이 다리! 경찰이든 뭐든 외부에 연락하면 터지고. 무슨 일이에요? 이동해.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폭탄 터집니다. 당신 누구야? 나한테 왜 이래? 바른은행 PB센터 이성규 센터장님 맞으시죠? 누구세요? 지금 센터장님은 폭탄 위에 앉아있어요. 아, 알겠으니까 원하는 게 뭐냐고. 저기요, 아직 상황 판단이 안 되시나 봐요. 셋, 둘, 하나. 모든 제안은 나만 합니다. 이해파. 차에서 이상한 냄새나. 애인아, 전화. 내 전화 아닌데? 그거 엄마 페이스북 부산데? 왜 그러는데? 아니, 어떤 미친놈이 우리 차에 폭탄 설치했대잖아.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아빠 앞에! 민준, 꽉 잡아!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와우, 발신제한 캐릭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 영상 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조진, 이재인, 지창욱 배우로 보이지가 않고 성규, 혜인, 진우로 보인다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아,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목소리 얘기가 댓글에 거의 압도적이에요. 네. 지금 조진 배우랑 지창욱 배우가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거의 목소리 대결이라고. 감미로움과 저음의 대결? 아, 두 분 원래 음성 좋다는 얘기 많이 듣죠? 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소리가 연기력보다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창욱 씨도 음성에 대한 얘기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음성들이 다... 네. 거의 진짜 지금 고막이 뭐라 그래야 될까? 호강한다? 호강 음성들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약간 제인 씨 입장에서 서라운드로 듣고 계시잖아요. 양쪽에서. 그죠. 어떻습니까? 영화 촬영할 때도 앞에서는 아빠 목소리 듣고 전화로는 배우님 목소리 듣고 하면서 호강을. 근데 제인 씨는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안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네. 그러니까 음악을 따로 들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음성들이 워낙 좋으셔서. 두 분, 제가 약간 욕심 생기는데요. 두 분 잘 자요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뜬금없어요. 지금 8시 전이라 자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주무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저희 모자이크 처리해주시나요? 이렇게. 무비토크 라이브 끝나면 숙면 취하셔야 되는 분들, 불면증에 요즘 얼마나 많은 분들, 현대인의 네. 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자요 한번. 우리 누가 먼저 가시겠어요? 조우진 씨, 지창욱 씨. 저부터 하겠습니다. 성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잘 가요 먼저 가겠습니다. 얼굴 가리고 갈게요. 자. 잘 자요. 그리고 얼굴 살짝 열면서 잘 자요 한번. 열면서요? 이렇게 손을 열면서. 가구입니까? 이렇게 옛날 파로마 같이. 한번 부탁드려요. 이렇게요? 네.
아 이거는 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창욱 씨하고 같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매력적인데. 잘 자요. 음성 너무 좋아. 여러분 이거 진짜 최종 느낌으로 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간직하시면 좋을. 지창욱 씨 준비됐습니까? 잘 자요 갑니다. 자, 자 끝판왕 가시죠. 네. 끝판왕 갑니다. 잘 자요. 아 진짜 이거 약간 무슨 소리 포함인가요? 어머머머 잘 자요. 네. 이렇게. 아, 네. 너무 매력 있어요. 두 분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어, 예매 완료했대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 듣고 예매 완료. 아, 완벽한 조합이네요. 잘 자요 예매 완료. 아 너무 좋습니다. 자 하지만 우린 이제 세 번째 미션 남겨져 맞아. 있습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6월 23일 지금 너무나 기대가 되실 텐데 6월 23일 발신장 직접 만나기 전에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세 배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발신장 TMI 퀴즈 시작합니다. 자, 한 분당 세 문제씩 총 아홉 문제인데요. 아홉 문제 중에 여러분들 모두가 맞춘 문제가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맞출 수 없고요. 아홉 문제 중에 다섯 문제 이상 맞춰주셔야 미션 성공입니다. 다섯 문제 이상? 네. 다섯 문제 이상 맞춰주셔야만 아, 네. 미션 성공입니다. 네네. 각자의 문제를 각자 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난도가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높은 정말 서로에 대해서 많이 잘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우리 조우진 씨부터 네. 문제 본인의 문제 내주시죠. 정답 아시는 분은 극중의 이름 혜인 진우 외쳐주시면 돼요.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 조우진의 TMI 퀴즈. 첫 번째 문제. 네. 조우진은 발신제안을 촬영하며 뜨거운 프라이팬이 던져진 이것이 되자고 각오했다. 상황에 터지는 솔직한 감정과 표정이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이 되고자 결심했다고 제작 보고의 현장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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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비나 소시지. 소시지. 맞죠? 정답입니다. 정답. 와 역시 우리 딸. 대단합니다. 두 번째 문제. 아, 참 딸 덕에 사네요 아빠가.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조우진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1번 로맨스. 객관식입니다. 1번 로맨스, 2번 액션, 3번 도심 추격 스릴러, 4번 판타지, 5번 드라마. 어 너무 헷갈리는데요. 다시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로맨스, 2번 액션, 3번 도심 추격 스릴러, 4번 판타지, 5번 드라마. 자 정답 아시는 분? 헤이 헤이 3번 도심 추격 스릴러. 정답. 잘한다 잘한다. 이거 TMI 맞죠? 우리 똑똑한 딸을 둬서 아빠 아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잘했다.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본인이 내놓고. 아 조우진의 집에 쓰레기 버리는 날은 쓰레기 배출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아 이거는 주관식입니다. 자 조우진 씨가 살고 있는 집에 쓰레기 아, 버리는 날은 왜 이렇게 간지럽지? 요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 쓰레기 버리는 날은 잠깐만 파스 좀 주세요. 제 목이 좀 무슨 요일일까요? 아 이거 문제 내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파스 좀 갖다 주세요. 아 저기 주세요. 저 목이 조우진 씨는 걸려, 못 맞춥니다. 지금 힌트 주고 있는 중이에요. 자 목이 막 가렵고 예 진우 진우 네. 목요일 목요 정답입니다. 아니, 다 나왔어요. 괜찮아, 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다 나왔어요. 거북목 될 뻔했네. 어, 괜찮아요. 네. 다 나왔어요. 팩팩 돌아가네 그냥. 어, 네. 아니 이거를 어떻게 맞출 수 있죠? 아, 뒷동차입니다. 아, 진짜 역시 같은 동네 사세요? 아, 같은 동네 살지 않습니다. 어, 지창욱 씨는 무슨 요일에? 어, 저는 이제 어머니가 버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버리신. 어, 굉장히 솔직했어요. 어머니가 네. 버리신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세 문제를 다 맞추게 되면서 이재인 씨 문제. 자, 재인 씨. 이재인 TMI 퀴즈. 오. 이재인은 영화 사바하로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다. 그렇다면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재인의 반은 몇 반일까? 자 중학교 3학년 당시에 이거 몇 번의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문제 내시는 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어, 몇 반이었는데? 오. 진우 오 잠깐만요 진우 3학년 3반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힌트를 살짝 주시겠어요? 지금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후진 씨는? 아, 기회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 있습니다. 아, 두 번이요? 1인당 두 번. 아, 네. 힌트요? 힌트. 뭐 하시는 거죠? 힌트요. 아, 나, 아. 성규. 성규. 3학년 4반. 정답입니다.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힌트가 뭐였어요? 아, 윙크 내보냈어요. 아, 네모. 전혀. 아니, 윙크를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나갔지. 아, 양쪽으로 했었는데 형님이 아빠가 맞춰주시길 하는 그런 딸의 어떤 그 이어지가 통하는가 케미.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네 문제를 맞췄고요. 오케이. 자, 제이씨 두 번째 문제. 이재인은 배우가 되기 전 다섯 살에 이것이 되고 싶다고 어떤고 말한 적 있다. 다섯 살 이재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아, 주관식입니다. 슬프게도. 다섯 살. 다섯 살이라는 데 주목해야 되는데 오, 이게 다섯 살이라는 게 아무 도움이 힌트. 안 돼요. 힌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섯 살 때 뽀로로 애청자였습니다. 아. 뽀로로 뭐라고? 애청자였다고? 네. 진우. 진우. 백수. 되게 새로운 해석이다. 아, 뽀로로니까 이게 노는 게 뽀로로가 노는 게 제일 좋은 아이는 맞지만 간혹 가다가 뽀로로가 하는 게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아, 뽀로로가 이동을 예능 하시는 잘하시는데 네, 어. 그런 분이에요. 뽀로로가 이동을 많이 해요. 이동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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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많이 한다. 이동을 많이 해요. 많이 옮겨 다니잖아요. 뽀로로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 뽀로로. 그리고 저는 네. 하늘을 나는 걸 좋아했어요. 짠! 뽀로로가 이동을 한다. 정말 하늘을 나는 걸 좋아해요. 진우. 진우. 승무원. 아, 거의 왔는데. 다섯 살이에요. 아, 아직 기회 있는 건 몇 실패죠? 번씩 땡. 응. 몇 번씩 기회 있는 거? 두 번. 두 번씩? 네. 이제 우주비행사.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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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또 했나요? 한 번. 네, 한 번 남았어요. 마지막. 뽀로로. 뽀로로가 이걸 타고 다니죠. 이동을 하잖아요. 이걸 조종을 하고 다니죠. 비행기 조종사. 네, 정답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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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 문제. 아,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벌써 다섯 문제를 맞췄어요. 진짜 고난이던데요. 사실은 뽀로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통형이잖아요. 보통형. 대통령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야, 이제 편하게 내세요. 문제 편하게. 문제 어렵네요. 이재인은 사바에서 그것 연기를 하기 위해 머리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밀어야 했다. 이재인을 당황하게 한 이것은 무엇이었을까? 자, 이제 다 맞추셨기 때문에 기회는 1인당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손등, 2번 속눈썹, 3번 발등, 4번 눈썹, 5번 팔. 손등 발등 되게 신선하네요. 자, 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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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눈썹. 속눈썹. 속눈썹을. 2번 속눈썹. 틀렸습니다. 땡. 자, 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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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몇 번 눈썹인가? 보기 다시 안 드립니다. 또 4번. 3번 눈썹. 4번이었다 그랬잖아. 4번 눈썹. 4번 눈썹. 정답입니다. 아, 3번은 발등이었어요. 예, 발등이었어요.